암과 관련된 유발 인자라고 보시면은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뇨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양치질을 잘 안 하는 사람이면 당뇨 발생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혈당을 과도하게 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밥을 비벼가지고 먹으면 거의 씹을 것도 없이 그냥 후루룩 먹게 되는데 알고 보면은 이제 무서운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스팔트암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암과 관련된 유발 인자라고 보시면은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러니까 닭과 계란의 관계처럼 암과 당은 떼놓을 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과 발암물질 이런 것들이 60%를 차지하고 유전은 전체 암이 한 5%밖에 차지 안 하고요. 뭐 일부 유방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는 10%이긴 해요. 네, 하지만 유전에 비해서 되게 적다. 나는 왜 하필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까지 이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당, 내가 컨트롤하기 되게 쉬운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서 2년 정도 안에 당뇨로 발병할 위험성이 한 35%까지 된다. JAMA 온콜로지 학회에서 발표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당뇨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도 미국 암학회라든지 저명한 연구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누가 먼저가 아니에요. 두 개는 짝꿍처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연구는 제 모교에서 나온 발표여가지고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양치질을 꾸준히 하시면 당뇨 발생이 낮아진다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지? 양치랑 무슨 상관인지 하실 수가 있는데 양치질을 많이 안 하면 치주질환, 치주염에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입속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세균 감염이 되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치주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우리 염증이 혈관의 염증으로 이어지고 그 혈관의 염증이 당뇨로 이어진다 이런 연구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치질을 잘 안 하는 사람이면 당뇨 발생률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을 굉장히 안 자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이 자도 당 수치가 올라갑니다. 7-8시간 정도가 적정량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자거나 이거보다 덜 자거나 해도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코르티솔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 안에 당 수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말 그대로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세포들이 우리 몸 안에 혈당이 올라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 상황이다. 지진이 나서 아니면 터널에 갇혔다. 물에 빠졌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확 나와요. 생존을 하려고 코르티솔이 나오면 뇌가 그냥 번쩍 뜨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일단 당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남거든요. 특히 우리 뇌는 영양분이 포도당인 거 아시죠? 그래서 뇌는 포도당이 없으면 뇌가 죽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먼저는 나와야 됩니다. 일단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딘가에 갇히신 분들도 보면은 뭐 7일 동안 생존했다. 믹스커피만 그때 드시고도 왜 살았던 사람 있고 그만큼 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 당이 확 올라가는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은 당 수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세포들이 무덤덤해지죠.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계속 나오니까 어제도 나왔는데 또 나왔네? 인슐린이 점점 분비가 힘들어지고 더뎌지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가지고 인슐린이 적절히 분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의 위험성이 올라간다. 그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규칙한 식사도 되게 문제가 되는데요. 요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규칙한 식사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불규칙한 식사가 안 좋은 게 제가 아침 식사는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을 그래서 거른다. 거르게 되면은 이제 점심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럼 점심 때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빨리 먹게 되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빨리 먹으면 또 안 좋거든요. 또 우리나라 음식은 뜨거운 게 많다 보니까 뜨거운 거 후루룩 먹다 보면은 이제 식도암 발생도 올라가고 식도 점막세포도 다치고요. 어쨌든 이게 폭식을 하게 되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를 먹으면 그때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먹게 되고요. 그다음에 점심을 그렇게 먹게 되면 배가 속이 더부룩하니까 소화가 또 안 되고 저녁은 또 늦게 먹게 되죠. 그래서 저녁을 또 늦게 먹게 되면은 기관들은 밤새 일을 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까지 속이 안 좋아지고 더부룩하단 말이에요. 속이. 그래서 아침 식사를 그럼 또 거르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되면은 폭식 자체가 혈당을 과도하게 올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좋은 아침 습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두 끼까지밖에 못 먹는다. 그러면 시간이라도 정하셔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끼니 사이사이에는 아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간단하게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초밥이나 김밥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게 먹으면 집에서 하는 것보다 밥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흰 밥이 많아요. 백미 같은 경우는 껍데기를 다 벗겨놔서 그냥 빨가벗긴 거예요, 쌀을.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단 말이에요. 밥맛도 좋죠. 그래서 맛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흡수가 잘 될수록 혈당은 그냥 더 빨리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잡곡밥은 도정을 덜 하기 때문에 까실까실해요. 그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흡수가 덜 돼요. 그래서 흡수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은 천천히 올라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초밥 같은 경우도 식초랑 그 설탕을 버무린 거기 때문에 맛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고, 유부초밥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은근슬쩍 당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케찹 같은 경우도 의외로 설탕이 되게 많은데, 우리가 만약에 케찹을 샀다, 거기서 절반이 설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케찹을 저도 양배추 샐러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잘 뿌려서 먹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양배추에 그 평소에 뿌리던 거 반 절반만 뿌려서 저도 먹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아 마시는 건강 주스, 오렌지 주스를, 사과 주스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당 수치를 올리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스 같은 거는 자체가 100% 찹즙이다 어쩌고저쩌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다 당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혈관 속에 포도당 수치를 그냥 바로 그냥 확 올리는, 말 그대로 직방으로 올리는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청량 음료수, 콜라, 이것도 거의 그냥 설탕 덩어리로 보면 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생활 습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음료수를 진짜 안 마시거든요. 음료수에 돈 쓰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는데, 커피 빼고요. 웬만하면 음료수를 사 먹질 않아요. 그냥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커피 말고는 안 마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그래서 음료수 드시지 말라고요. 그 음료수 성분표를 한번 보세요. 설탕이 없는 음료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제로 콜라 먹으면 되지 않나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설탕이 든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에 아스팔탐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구가 지금 뭐 결론이 뭐 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아스팔탐이 그래도 설탕보다는 낫지 않나라고 이제 고수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설탕이냐 뭐냐 둘 중에서 설탕보다 낫긴 하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콜라 자체가 중독이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서 제로 콜라를 마셔라, 이거보다는 그냥 음료 자체에 대한 의존성을 조금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힘들더라도 오늘 두 잔 마실 거 한 잔 마시고 내일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는 카레를 좋아하는데, 3분 카레 가끔씩 먹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카레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의 걸쭉하게 국물로 후루룩 들어가잖아요. 밥을 비벼가지고 먹으면 거의 씹을 것도 없이 그냥 후루룩 먹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저작작용,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씹는 작용이 거의 없다 보니까 급격하게 당수치를 올라가는데 이제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레 같은 경우도 전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분도 단순당이에요. 단순당이면은 무슨 말이냐면 당이 단순한 구조물일수록 흡수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 중에서도 단순당, 복합당이 있는데, 복합당일수록, 그러니까 복잡한 애들일수록 흡수가 덜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전분 같은 경우는 단순당이고, 우리가 흔히 먹는 빵 이런 애들, 떡, 빵 이런 거, 면, 밀가루로 만든 거 다 단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을 단순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직방으로 혈액 안에 당수치를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죽 같은 경우도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 소화도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이 먹게 되고, 근데 이거가 죽 같은 경우는 으깬 거기 때문에 이게 먹으면 먹어서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잘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쌀을 탄수화물을 잘게 이게 쪼개가지고 갈아서 만들어서 흡수가 잘 되게 되었죠. 말 그대로 죽이 나온 용도가 환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굳이 그걸 먹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죽은 잘 못 씻고 수술 후에 환자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나왔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라고, 혈관 속으로 빡빡빡 바로 잘 들어가라고 한 거기 때문에 저작작용 필요 없이 먹는 거라서 그냥 당수치도 잘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빵, 떡, 면, 죽 이런 거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즐겨 먹는 거긴 한데 알고 보면은 이제 무서운 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숫가루나 선식이나 건강식 쉐이크 있잖아요. 그게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들 드시는데, 식사 대용으로 무조건 드셔야 돼요. 간식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얘네들이 혈당을 정말 미친 듯이 올리거든요.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올려요. 이거가 그냥 먹는 족족 바로 혈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물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흡수가 잘 돼요. 씹는 작용이 없이 그냥 바로 쫙쫙 흡수가 돼서 마시는 거라서 그거 자체가 혈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어요. 곡류도 많고 뭐 영양분도 많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거보다는 혈당 올리는 게 더 크거든요. 식사 대용으로 꼭 드셔야 되지 끼니는 또 따로 먹으면서 또 그거는 또 따로 드시고 그거를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외의 음식들, 아 뭐야 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인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내가 이런 걸 해도 진짜 나는 꼭 죽어도 먹어야겠다 그러면은 먹고 나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병 주고 약 주고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 제가 이제 당 수치가 뭐 문제라긴 하지만 이 당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간들이 서바이벌 하는데 생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 돼요. 그래서 이 당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당이 이게 뭐 진짜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당 자체를 밸런스를 맞추시면 언제든지 좋은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혈당 수치를 굉장히 높이는 거를 먹었다. 죄책감을 가지지 마시고 잠깐 뛰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다 이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뛰므로써 그때 당시에 뛰면 근육이 수축하고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은 영양분이 그러니까 글리코겐이라고 있어요. 근데 글리코겐이 뭐냐면 근육이 먹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글리코겐은 당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혈관 속에 있는 당 떠다니는 당을 근육세포가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저장을 시켜요. 근육 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시면 당이 글리코겐으로 바뀌어서 근육 안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혈관 안에 당 수치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나는 오늘 너무 과식했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면 당 수치가 쪼르륵 떨어지시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친구랑 약속이다. 파티가 있다. 오늘 맛있는 거 외식 간다. 뭐 기념일이다. 얼마든지 드세요. 드시고 나서 운동이랑 같이 병행을 꼭 하셔야 되고 12분만 뛰세요. 12분만 뛰어도 과학적으로 나중에 사망률이 되게 떨어진다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뛰어도 당 수치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오늘은 의외로 이제 혈당에 안 좋은 생활습관, 즉 양치질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사습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의외로 이제 당에 안 좋은 생활습관들 말씀드렸고요. 뭐 사실 이게 또 식습관과 연관도 있긴 한데 의외로 또 당이 오르기 좋은 음식 같은 것, 즉 케첩이라든지 초밥과 유부초밥, 김밥, 죽, 그다음에 선식, 미숫가루, 건강 주스, 쉐이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빵떡면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있으실 거고요. 이렇게 단순한 당일수록 내 몸 안의 혈관의 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린다. 그런 걸 아시고 그렇지만 만약에 굳이 이거를 꼭 먹고 싶다. 그러면 운동을 꼭 병행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 내 몸에 대해서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또 할 수 있고 내 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몰랐던 것 사실들 의외로 알고 나면은 또 상식적인 것도 되거든요. 약간 리마인드 하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미처 깜빡했던 것들 조금 조금씩 다시 이제 리셋 하시면서 지켜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관심 있으신 분들께 공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